이영철 장군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근영 씨나 선거 조작 기술자들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작가들은 글을 쓰니까 이제 상대방 입장에 많이 써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그 여러 번 성공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3구 대선의 승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종의 자신들에게는 거사기 때문에 선거를 훔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심초사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짜놨는데 이 안철수란 사람이 그냥 갑자기 그냥 손을 들어버려가지고 우상호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예상을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가 완전히 그냥 전체가 뒤틀려 버렸으니까 안철수 후보 진짜 참 고생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왜 고마운가 하니까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만드는 일종의 사전 세팅이 완전히 헝클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래서 막판에 그냥 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당일 투표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난리법석을 뜬 것이 이번에 선거가 그냥 그 정거물이 속출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군사용으로는 기습이라고 하거든요. 기습이라고 하거나. 기습은 뭐냐면 뭐 시간적으로 기습하는 것만이 기습이 아니라 상대방이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공격하는 게 기습인데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당선자가 사전에 그런 교감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가졌다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우연의 결과라도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신의 한 순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말 그 안철수 후보 홈페이지나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뭐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다른 사람이 참 당신 참 잘했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러면 또 사는 보람을 느끼니까 우상호 씨가 선거 한 2, 3일 전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면 완전히 물 건너간 걸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세 판단 하에서 이 양반들이 이제 그렇게 시나리오를 다 짜놨는데 그게 이제 3월 그게 3일이죠. 3일입니다. 예. 3월 3일 날 그 이제 전격적으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되면서 일대 혼란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진행된 오근호 그런 후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 당일 투표장에서 나왔던 그런 뭐 모형 투표 투입 그다음에 절취선을 하지 않은 투입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은 투입 이런 것을 보면서 뭐 좀 안 됐다. 이게 4.15 총선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현상이 당일 투표에서 이 이근영과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상당히 우왕좌왕했구나. 당황했구나. 근데 그것도 거기에다가 또 사전투표함까지 미리 까버렸으니까. 예, 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네. 사전투표함을 안 짰으면 그냥 밀명을 내려가지고 그냥 막판에 불 끄고 해가 집어 넣어버리고 땅땅땅 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자기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보니까 선관위가 진짜 철저하게 협조를 한 것 같네요. 완전히 이재명 후보 당선에 배팅을 풀 배팅을 한 것 같네요. 생각보다 많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부정선거에 아주 연루되거나 개입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확히 보셨는데요. 그날이 5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이틀째. 그때 밤 10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4명이 중앙선관위를 방문했거든요. 항의 방문. 왜 그렇게 항의 방문이 있었냐면 바로 그날 저녁 6시 7시 무렵에 박주현 변호사가 59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며칠입니까? 그날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3월 5일. 예. 네, 3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예. 사전투표 이틀째인데요. 사전투표 일반 사전투표가 거의 끝나고 이제 확진자들이 와서 사전투표를 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굉장히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박주현 변호사가 그대로 방송을 만들어서 59분짜리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저도 그 후에 봤는데요. 우선 이제 상황을
거기 나오신 그 국민의힘 여성 투표 참관인께서 정말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아주 침착하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확진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투표를 하겠다고 그래서 확진자들이 그 투표소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신분증을 주면은 그 신분증을 사전투표 관리관이 받아가지고 3층인가 4층에 올라가서 신분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얼굴도 보지 못하는 거죠. 신분 확인을 하고 투표지를 받아서 와서 투표용지를 받아와서 투표인들한테 주면 투표자들이 임시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고 그러면 그거를 그냥 주면은 또 보이니까 안 되니까 봉투를 나눠줬답니다. 그래서 봉투를 받아서 넣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 이미 이재명 후보한테 기표한 투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투표인들이 선거인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막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사전투표관리관이 나와서 해명을 하는데 말이 안 맞고 그러니까 뭐 이제 경찰도 불렀고요. 또 근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왔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또 들어온 일당의 이재명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막 밀치면서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가고 막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대로 방송을 통해서 나가니까 국민들이 이제 점점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게 되고 공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날 밤 10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4명이 중앙선관위를 방문해서 김세환 사무총장한테 도대체 왜 선거인이 자기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규정을 위반했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법대로 했다, 원칙대로 했다 하면서 확진자들이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이런 답변을 한 겁니다. 아니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고 자기 투표지는 자기가 넣는 게 그건 법규에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직접 투표고 비밀 투표 아닙니까? 그런데 투표관리관한테 줘가지고 투표관리관이 투표함에 넣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무총장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공직선거법에 하나의 투표소에는 한 개의 투표함을 넣는다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항 외에도 투표자가 자신의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다는 조항도 있고요. 헌법에는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반하는 것은 도저히 이제 납득이 안 가죠. 그 방송 그리고 그 이제 보도를 본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급변해서 이제 결국은 중앙선관위원장 노정희 대법관도 사과를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유감 표명을 하고 중앙선관위는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경위를 밝혀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부정선거를 기획한 측에게는 굉장히 큰 혼란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제 당일 투표에도 똑같은 프로세스를 계획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즉 투표 기표를 한 다음에 투표관리관한테 줘서 투표관리관이 들고 가면서 뭐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그것을 못하게 된 거죠. 이제 투표함을 내려놓고 정상적으로 투표자들이 확진자라도 자기 투표지를 자기가 투표함에 넣도록 바뀐 겁니다. 박주인 변호사가 참 큰일을 했네요.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걸 놓쳤는데. 변호사고, 예, 아주 정말 그 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각이 있죠. 예. 예, 59분짜리 방송을 때렸다는 것이 결국 대통령을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 방송 하나가. 제가 오늘 방송 마치고 바로 찾아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바로 재방송을 한번 내보내야겠네요. 그러시죠. 예, 예. 그걸 저는 놓쳤습니다. 놓쳤는데. 예. 박주인 변호사 큰 기여를 했죠. 이번에 뭐 네. 제가 참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박주인 변호사가 기여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점. 물론 뭐 민경욱 의원이나 한교안 전 총리는 물론이고. 자, 그게 이제 참 그러니까 지금 김시한 사무총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확진자에 대한 뭐 비밀 투표 이런 부분들이 직접 투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훼손된 것을 보면은 뭐 그동안 이제 4.15 총선 이후에 선관위에 대해서 조금 동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아주 소수가 남아 있었겠지만 이번을 보니까 이 선관위란 조직이 엄청나게 그 뭐 편향적인 그런 조직으로 활동해 왔구나는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뭐 윤석열 당선인이 뭐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선거 무결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자유애국시민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선거법 개정은 물론이고 이 사실 규명 그리고 관련자의 지위 고하를 묻는다고 책임을 묻는 일은 그것은 절대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날이 5일인데요. 토요일이죠. 이제 국회의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는 중앙선관위원장 노정희 대법관은 아예 그날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출근 안 했냐 하니까 비상임이고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출근 안 했다고 선관위 측에서 답변을 토요일이니까. 아니 국민들은 토요일날 지금 아픈 몸을 이끌고도 다 투표하러 오는데 노정희 대법관님께서 무슨 그렇게 바쁜 일이 있으셔서 집에서 가만히 있는다는지 저는 뭐 35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작태입니다. 예. 제가 이제 하나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한 35년 정도.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뭐 그 대령 그다음에 소장 이렇게 쭉 진급하시면서 여러 번의 그런 정치적 그 권력의 교체기를 경험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각별히 그 몸조심을 저는 할 걸로 보는데 현재 이렇게 이제 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편향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을 미리 해본 그런 선임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걸 보고. 제 생각에는 아마 중앙선관위의 고위직들은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는 예단을 한 것 같습니다. 확신을. 예,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 상황을 다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정권이 바뀌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김세현 사무총장이 국민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회의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난동이라는 말을 썼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법대로 해라. 이것은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거의 조폭 수준이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어제 이제 또 뭐 주요 신문 보니까 이제 이번에 김학의 그 불법 출금에 관련됐고 또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그런 허위 사실을 뭐 꾸며가지고 아주 문제를 일으켰던 이규원 검사가 이제 사표를 냈더라고요. 아, 예, 예. 그게 일면 기사에 이제 톱 기사에 올랐는데 이제 뭐 나이를 보니까 한 대개 한 제가 뭐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50대 뭐 초반이나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뭐 윈지 컨설팅에 또 박지영 뭐 대표인가 하는 분도 그만두고 이제 조용히 그냥 정치 컨설턴트로 살겠다 뭐 이런 분들이 쭉 보면은 이제 결국은 정치 권력의 교체기에 자신의 운명에 대한 것을 베팅한 거 아닙니까? 예.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정권이 수십 년 갈 거기 때문에 나는 이쪽에 붙어야겠다고 그렇게 판단한 거죠. 참 그래서 나이들도 그렇게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 뭐 인생을 참 이런 식으로 살아서 되냐. 이런 방송을 한번 꾸며서 내보내야겠군. 당신들은 이런 식으로 세상 살아도 되나. 그런데 이제 뭐 전혀 예상치 않게 그리고 이번에